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먹방 BJ UDT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 해바라기 도시락에서 나오는 고추장 삼겹살 도시락이랑 그리고 왕만두 그리고 신라면 이렇게 먹어볼게요. 먹는 양이 조금 줄었다고 초심 잃었네. 만약에 이런 말씀 하시면 먹방 BJ로서 오래오래 방송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음식을 조금씩 줄여봤습니다. 네. 너무 많이 뭐라고 하지 않으시길 빕니다. 많이 안 먹는다고 너무 많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많이. 뭐좀 뭐라고 하시긴 하시겠죠.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삼겹살. 삼겹살. 씨엘 다섯 개 초콜릿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와. 야, 맛있어, 맛있어요. 고추장 삼겹살. 만두. 조금 이렇게, 이거. 소스를 밀다가. 만두가 크네. 너 커요. 왕만두 겁나 커. 신라면 신라면입니다. 신라면 컵라면 이렇게. 네, 해바라기 도시락이에요. 맛있어. 지렁님, 초콜릿 5개 잘 먹을게요. 달콤해. 아, 씨엘님 또 스티커 한개잘 붙일게요. 감사합니다. 만두 하나 더 먹을게요. 와, 왕만두. 엄청 커. 씨엘 스티커 2개 감사합니다. 김치까지. 아, 만두 맛있다. 회장님, 어서오세요. 아, 옷 튀었어? 어쩔 수 없지. 해바라기 도시락이에요, 해바라기 도시락. 김. 삼겹살 도시락. 아, 우리 리니가 67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린린님 감사합니다. 린다. 맞지, 맞지? 감사합니다. 아, 컵라면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네. 아, 왜 뜨겁니? 웬열? 아우, 뜨거워. 컵라면 왜 이렇게 뜨거워? 음식량이 줄었어도 익사이팅! 자, 음식량이 줄었어도 익사이팅. 뭐 합리화야? 이 어렸을 때 양반김, 양반김 먹으면 맛있었는데. 아,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삼겹살, 두툼한 삼겹살로 이렇게 양념이 되어서. 연근? 파도 있냐? 왕파? 맛있다. 이거는 편의점 도시락이 아니고 해바라기라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불닭 볶음면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만두 속. 너는 왜 한참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죽었냐 그러시는데, 전 지금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먹는 거 보러 와주셔가지고. 짭짭대지 말고 입 좀 다물고 먹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능 건물주님 한 개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마워요. 원래 오버 떠는 게 내 캐릭터인데 왜? 뭐.
얼굴 전뺀 거예요. 네. 역시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먹방인데 왜 이렇게 양이 적음? 먹방인데 양이 왜 이렇게 적음? 아, 그래. 아. 피오마르코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먹방이라는 게 이게 의미가 변질되었는지 아니면 원래 많이 먹어야 되는 건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좀긴 방송을 위해서 정말로 오래오래 하고 싶거든요. 몇 년을. 예, 그래서 양을 좀 줄였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아니, 많이 먹는 게 먹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예, 뭐 뭐라고 할건 없어요. 그분들도 이해돼요. 저는 매일 밤 12시에 방송합니다. 남자답게 또는 먹방 BJ로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왜냐면 먹는 양도 줄고 라면도 만약에 라면 5개 안 먹으면 그만큼 많이 안 오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 알고 있었어요. 엽기 떡볶이랑 매운 거 먹는 거보다 이렇게 먹으면 사람들이 안 오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다양하게 먹어야지. 이것도 3인분이긴 한데, 먹방 세계에서는 3인분이면 너무, 조금 먹는 거지. 다 합해서 가격은, 이게 12,000원? 12,000원인가? 이게 8,000원, 4,000원일걸? 그 다음에 라면, 13,000원 되겠다. 자, 많이 드시는 거, 많이 먹는 거 보러 와주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못 먹어도 오래오래 먹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히 많이 죄송하네,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못 먹어서. 근데 당연하게 생각 안 해요. 조금 먹는 거 죄송하지. 당연히 죄송스럽지. 먹방인데. 라면 5개, 4개에다가 치킨 한 마리 먹을 때는 막 2,000명 넘게 왔지만, 메뉴가 달라지고 자극적이지 않은 걸 먹으면은 적게 올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저를 잊은 건 아니잖아요. 저를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된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지금 제 방에 안 들어와도 다제 머릿속에 다 저를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죠? 맞지? 얼마 좋아? 반찬까지 다 먹고, 싹다 비워서, 그지? 이렇게, 응? 깨끗하게, 싹, 응? 마지막 감사합니다. 만두. 만두, 왕만두.
근데 이 와중에 아이러니한 게 배불러요. 아니 지금까지 양이 줄었네 어쩌네 뭐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먹고 있는데 아 이 와중에 배가 부르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나 뭐야? 배부릅니다. 뭐 저거 먹어서 그 뭐 왜 그거밖에 못 먹어 막 이러는데 아 예, 배불러. 아 왕만두 넣고 컵라면 국물 아 굿. 웬열? 아, 룸담. 아, 룸담 블라인드 조심해. 걸리면 안 되지. 복근이요 휴가 보냈어요. 복근 영정 다녔어요, 영정. 이거 은근히 매워. 고추장 삼겹살. 밥 비벼가지고. 저 먹방하면 아침에 자요, 아침에. 아, 매워. 아, 매워, 매워. 아. 아, 지금 생방 중인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녹방 좀 틀어달라고. 알겠습니다. 예. 녹방 틀어드릴게요. 오늘 메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죄송합니다. 예, 아. 생방송에 딱 오셔가지고, 녹방 좀 틀어달라고. 아, 마음이 너무 와닿네. 그 아이디 좀 기억해 주세요. 방금 오셔서 녹방 틀어달라는 분. 나? 만두. 코랄몬.
많이도 못 먹는데 좀 빨리라도 먹어야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음식량이 줄었다고 먹방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죄송한데 지금 배 터질 것 같아요. 배불러 죽을 것 같아. 왜 음식 줄인 것 같은데 배 터질 것 같지? 이게 뭐야? 이건 뭘까요? 뭐지?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뿅!